국내 최대 산재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이 조만간 1단계 철거 작업에 들어가 본격적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1963년 개장 이후 노후화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죠. 이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까지 무려 12년이나 걸렸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추진 방향 박극재 부산 공동어시장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현대화 사업은 그야말로 부산 수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예, 수원 사업입니다. 예. 현대화 사업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예. 현대화 사업은 이제 그 지금 이제 한 50년이 됐습니다. 5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가 돼가지고 위생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현대화로 이제 만들어서 수산 도매 시장으로서 기능을 예. 확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나아가서는 또 이 자체가 이제 어떤 부산의 수산 브랜드로 관광업소로도 이제 그 관광 명소로 예.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수산인의 의문뿐 아니라 부산 시민이 또 수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수산업계에 바람이기도 예.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그 남부민동 앞에 그 자리에 그대로 예, 맞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예, 옮기는 것이 아니고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 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업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우리가 재개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예, 그렇죠. 보통 예, 그렇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예, 재개발을 생각하면 그대로 예, 뜯고 새로 이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르면 이달 말에 유리탱크 철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철거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자, 지금 철거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이제 철거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이제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1단계 철거가 시작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유류탱크부터 철거를 해서 현재 이제 10월 30일 날 이제 이 공고를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공사가 완공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제 유류탱크를 철거하고 나면은 앞으로 이제 이 우리 공사 말하자면은 네.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그 기업하고 맞춰서 이제 위판장은 철거를 거의 맞춰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철거를 해놔놓고 예. 지금 현재 기업체들이 지금 참석이 주저하되면은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이 1단계만 네. 해놔놓고 나머지기는 지금 이 사업과 같이 이제 네. 계획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차 철거까지 다 이루어지면 만약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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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기간은 총 얼마나 걸립니까? 대략? 3차까지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예. 30만 9개월로 일단 지금 39개월 예, 39개월로 일단 그 요번에 그 예. 입찰 공고를 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예. 보냈는데 이제 기업인들 그 건설회사를 만나 보면은 네. 최소한도 5년은 돼야 된다는 거죠. 기간이 예, 예. 그 60개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이제 39개월 가지고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그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뭐 재개발이라도 뜯고 예, 예. 정리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입찰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예. 것 때문에 날짜가 또 지연될 수도 있다. 공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죠. 맞추기 힘들다는 거죠. 맞추기 힘들다 하고 그럼 그 부분을 좀 조정해가지고 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조정하면 될 겁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다른 공사와 달리 이 위판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위판을 하면서 지금의 기능을 예, 그대로 예, 예.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어려움이 위판의 있습니다. 차질이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것이 예. 사실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공사하고 위판하고 동시에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3분의 1을 공사하니까 현재 이제 한 8만 상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결국 한 6만 상자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은 네. 여러 가지 또 뭐 지금 일하고 있는 항원 노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이 위판하고 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판 양이 아까 8만 상자에서 예. 6만 예. 상자로 준다면 예. 예. 그 손해 자체는 다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스란히? 아니 그 손해라고 하면 예. 뭐 좀 이상하고요. 손해가 예. 아니고 이제 위판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서 또 대체 위판장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현재 6만 예. 상자뿐이 못하면 8만 상자 지금 현재 할 수 있도록 예. 대체 위판장을 앞으로 만들어서 예. 지금 현재 진행한다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또 거기는 이제 속도가 좀 빠르게 이제 손으로 네. 이 선별하는 게 이제 기계로 선별함으로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좀 물고기를 많이 지금 말하자면은 위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만약에 이제 공사가 지금 계속 이제 3차 철거까지 이루어지면서 예, 예, 예. 진행이 되는 과정에
갑자기 이제 어획량이 늘어난다. 예. 뭐 풍어기를 잘 만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있는 부분에서 이 대체 위판장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좀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시하고도 지금 이 대체 위판장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현재 이제 성의기에는 지금 현재 성의기입니다. 성의기 때는 많이 올 때는 한 10만 5만 상자에서 20만 상자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성의기 예. 때는 지금 고등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이제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대체 입반장을 우리는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준비해놓고 있고 또 부산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체 입반장이 없이는 지금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있어야 예, 된다는 거죠. 또 있어야 되고 지금 감천이나 또 현재 다대포에 예. 그 고등어를 입안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습니다. 입판장이 지금도 하고 있는 곳이 예, 지금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부산에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예. 거긴 뭐 한 곳이 한 만 상자 정도밖에 지금 정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도 물량은 다 처리될 수가 없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체 위판장을 확보를 한다면 지금 그 장소가 아니라 네. 다른 쪽에 생기는 게 더 용이합니까? 어떻게 아니 그 장소에서 지금 이제 일부 주차장을 예. 비워가지고 거기다가 네네. 이제 가설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예. 원 설계도 지금 그렇게 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 대체 위판장 이게 왜냐하면 시청자분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잘 모를 수 있는 것이 예, 예, 예. 위판장을 대체로 추가한다는 것이 이제 무슨 개념인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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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인 예.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은 지금 저 고등어는 배에서 바로 이렇게 이제 그 하열에서 예. 이제 입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거리라든지 또 다른 트롤이라든지 다른 네. 일단 이 또 선사들은 그 이미 상자 이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외부 입안장 안에 아닙니다. 공동시장 예, 안에 예. 외부 입안장에서도 충분히 입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재 가설 입안장을 만든다는 네.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몇 해 전부터 가장 이슈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된 이제 지분 구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변경 수협 중앙회죠. 일단 예, 새로 예, 들어오기로 확정된 예.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이때까지 이 사업이 지연된 것도 이 원래 2,360억인데 예. 정부에서 70% 또 시에서 20% 우리 자담 10%가 있습니다. 그럼 자담 10%면 2,300억 중에 우리 230억을 내야 되거든요. 예. 그 다섯 개 수협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 10%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수협중앙회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예. 이제 그 수협중앙회에서 약 한 5% 정도씩 네 개 예. 이제 그 조합들이 양보를 하고 또 이제 우리 수협중앙회에서는 이제 그 20%에 가까운 19.5%를 가지고 예. 이제 드롬을 해서 이제 10% 예산의 확보됨으로 해서 네. 이제 현대화 사업하는데 예산 문제 가지고는 이제 이 사업에 지장이 없다. 그래서 예. 속도 빠르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섯 개 수협중앙에서 다섯 개였죠. 예, 그 지금 여섯 개가 됩니다. 이제 여섯 개가 된 거고. 여섯 개 지분이 됐죠. 수협중앙회가 거의 20% 가까이 예, 예, 지분을 이제 갖게 19점 감당을 예.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제일 지분이 많습니다. 수협중앙회가. 자, 공동어 시장이 현대화되면 당연히 뭐 좋겠죠. 편한 것도 많고 그러나 이제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수지식 예. 경매라든지. 예, 예. 또 그 분여반, 또 목재 어상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예. 이 부분은 문화적 가치를 좀 보존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여기 예,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축 또 문화재 또 이런 자문위원을 하면 이렇게 구성을 돼 있습니다. 돼 예.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서 협의를 해보니까 일부 그 문화재 쪽에 있는 분이라든지 건축 쪽에서는 오히려 그 이 건물은 예. 건물은 이거를 좀 보존하는 게 좋겠냐, 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또 현대 시설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예. 새로 하자는 그런 이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소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지금 이제 이 예술적 가치라 하듯이 이 우리 문화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산일보에다가 동영상 제작을 예. 줘가지고 부산일보에서 지금 그 이 폐에서 폐가 들어와서 하역 작업에서 또 저녁에 그 분류반들이 예. 고기를 갈려서 네. 또 상자, 운반, 물류까지 전부 다 지금 촬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콘텐츠로 남기고 있어요. 예, 콘텐츠로 남기고 있어요. 예. 그러고도 지금
또 근대 문화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예. 이 자책을 남기기 위해서 각 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지금 남기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지금 이 우리 그 문화재 이 자체는 이번에 부산 미래유산으로 일단 결정됐습니다. 예. 2023년 미래유산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네. 또 부산시에서도 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계속 챙기고 있어서 우리도 지금 설계에서부터 네. 이제 현대화 사업까지 예. 지금 기록을 남기 위해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예, 예. 동시에 다 예, 살려가면서 할 수 예.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건 필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차질 없이 아무쪼록 공사가 예.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산 공동원 시장 박극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